안녕하세요. 와탕카TV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여기가 텃밭이에요, 텃밭. 시골 텃밭치고는 여기 꽤 크죠? 저 앞에 보이는 게 고구마고 이 앞에 보이는 게 땅콩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파도 있어요, 파도. 뭐 텃밭을 조금씩 가꾸는 게 도시민들은 그게 엄청난 꿈이에요, 꿈. 예전에 제가 작년에 여기다가 두릅을 심었었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게 이게 당근입니다. 여기 땅콩을 아주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게 더덕인가요? 더덕 같습니다. 더덕. 여기에 보면은 토마토도 심었고 이 앞에 대파도 있습니다. 대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기에 제가 작년에 심었던 두릅이 이렇게나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텃밭에 이게 두릅을 키워 놓으면은 보세요. 지금 아주 먹기 딱 좋아요. 이런 거는 순하게 순한 그런 순한 잎이에요. 연하고 엄청 연해요. 이 순을 하나씩 꺾어서 드시면은 진짜 좋습니다. 이런 거. 이게 엄청 연하게 올라오죠. 이렇게. 이렇게 순을 꺾으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순을 꺾을 때는 이 다음 순이 올라가오고 여기 하나 보세요. 요게 이제 텃밭 두릅이라고 텃밭에다가 조금씩 두릅을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찍어 올리겠습니다. 요게 텃밭에 이렇게 키웠을 때 이게 한번 보시면은 제 여기 허리춤까지 올라왔어요. 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두릅이 이렇게 허리까지 올라왔고 한 이 정도 때 이런 싹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거는 가을까지 드셔도 돼요. 늦게까지 이렇게 따서 드시면 되는데 이걸 꺾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이게 딱 보기 좋으니까 이게 엄청 연하잖아요. 딱 봤을 때 얘네들을 꺾으면 안 됩니다. 얘네들을 꺾어야 돼요. 이게 다음에 올라올 수는 놔두고서 얘네들을 똑 꺾으면은 이 정도 꺾어도 되고 연해요. 연해. 이거 엄청 연해요. 이거를 이 정도로 또 꺾어서 이걸로 여러 가지 음식을 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봄에 먹는 두릅하고는 또 완전 별개의 맛이 향이 진한 향이 끝내줍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올라오는 순은 남겨 두셔야 돼요. 이게 아장아장 또 예쁘게 잘 큰 다음에 또 얘네도 또 따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전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하고 얘네들 한번 얘는 살짝 컸는데 괜찮아요. 이런 거 두릅 부침개나 뭐 그런 거 해서 드셔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기 이 다음에 올라올 거 처음에 이걸 딱 꺾은 다음에 이 겉에 껍질을 벗기고서 요리를 해 드시면 돼요. 무쳐 드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요리로 쓰여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한 오래 안 걸려요. 며칠만 지나면 얘네들이 또 금방 큽니다. 그러면은 얘네도 또 따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밑에 얘네들이 또 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게 텃밭에 이렇게 두릅을 조금씩 심어 놓으셔도 보세요. 앞에 이게 기가 막히죠? 이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열두 개. 이게 보면은 있어요. 열세 개, 열네 개. 봐봐요.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보면은. 그럼 14개를 심었어도
진짜 엄청나죠. 텃밭에서 간단하게 뭐 저녁이나 아침에 이렇게 무쳐 드시는 용은 충분히 나옵니다. 와, 이 정도로 봄에 아니 가을에 심었다가 이렇게 텃밭 두릅으로 건강도 챙기고 뭐 여러가지 요리도 해먹고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작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텃밭두릅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두릅이 이런 텃밭에 이렇게 심어져 있으니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어놨지만 푸릇푸릇하고 정말 끝내줍니다. 끝내줘. 오늘의 영상 텃밭두릅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다음 영상이 또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아탕카TV 텃밭두릅을 이렇게 찍어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